물론 난소 억제 주사가 부작용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3번 맞았죠? 네. 힘든 거 없던가요? 처음에는 그게 별로 증세가 안 나타나던데 네. 두 번째 맞는 달부터 생리가 이제 안 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때부터 얼굴 좀 화끈거리고요. 그 다음에 뭐 시금 따기 몸이 막 줄줄 흐르더라고요. 짜증나고 이런 거 없어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저 그런 증상이 왜 나오는지는 알죠? 네. 예, 이렇게 초기면서 수용체가 강하게 있는 분들은 항암 치료 외에도 그 난소 억제로도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또 어떤 부작용 면에서도 또 피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 항암 치료가 같거나 또 일부 나은 결과를 보여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폐경 이전 젊은 유방암 환자들 중 항암 치료 대신 난소 억제 주사를 선택한 결과를 보면 효과 면에서 결코 항암 치료에 뒤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생존율 면에서도 동등한 치료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암인지 확인해야 하며 림프절에 전이가 없는 초기 환자일 때 이 치료법이 유효하다. 독한 항암 치료로 겪게 될 탈모와 구토, 우울증을 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은경 씨는 충분히 만족스럽다. 지금 상상할 수도 없죠.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행복하고 그냥 가족의 소중함도 더 안 것 같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 그냥 보낼 게 아니고 허송세월 보낼 게 아니고 봉사활동도 좀 해가면서 좋은 일도 하고 싶고 그래요. 예. 그거 웨딩 하는 거.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로 암 환자도 멋있네요. 충분히 인간다운 삶이 가능해진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유방암이 단일 질병이 아니라 유방에서 시작되는 여러 개의 질병이라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결론은 모든 유방암 환자들에게 같은 치료법을 쓸 수는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는 항암 치료를 주로 시행했는데요. 항암 치료는 그저 들어가서 암을 파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암세포를 파괴하기는 하지만 정교하지 못해서 정상적인 세포 또한 파괴해버렸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는 표적 치료에 대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병기가 어느 정도 진행된 환자들의 경우 수술 후 암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항암제를 투여하게 되는데 이때 표적 치료제가 이용되기도 한다. 쌍둥이를 낳은 직후 유방암 선고를 받고 6개월 된 아이들을 시부모에게 맡긴 채 절박한 심정으로 수술대에 누웠던 오영주 씨. 항암 치료 이후 재발률을 더 낮추기 위해 표적 치료제 허셉틴을 투여하고 있다. 표적 치료제는 암세포만을 집중 공격, 항암제 부작용을 최소화한 치료법이다. 16번에서 18번 처방을 한다더라고요. 이 주사를 맞음으로써 재발률을 50% 정도 방지해 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이게 허셉틴 주사 맞을 때 고민을 했었어요. 이 주사약이 너무 고액이다 보니까 처음엔 안 맞으려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신랑이 맞으라 하더라고요. 재발률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 맞아야지 왜 돈에 얽매이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정하게 되어서 맞게 되었어요. 암세포가에서 발현. 암세포에서 많이 증가되어 있는 단백질이고요. 그 단백질이 이제 세포의 표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암세포 바깥에서 오는 신호를 받아들여서 세포 안으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근데 그게 증가되어 있으니까 세포 밖에서 오는 성장도 이제 세포야 빨리 커져라 커져라 하는 그런 성장을 받아서 세포 안으로 넣어서 실제 이제 성장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헐셉틴 트레스맵이라는 약은 그 성장 그 신호가 세포에 와서 주는 거를 고기를 입구를 딱 차단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항체죠. 일종의 항체여서 세포에 붙어서 그 성장 그 신호가 오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약제입니다. 허셉틴이 반응하는 경우는 허투 유전자가 과발현되어 유발되는 암이다.
허세틴을 주입하면 암세포의 성장을 유발하는 허투 유전자의 세포 성장 경로를 차단한다. 재발 방지는 물론 전이성 유방암의 효과가 좋아 획기적인 치료제로 인정받고 있다. 허투 유전자는 전체 유방암 환자에서 25%에서 증가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방암 환자 4명 중에서 1명은 증가돼 있고요. 허투 유방 유전자가 증가돼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유방암이 재발을 잘하고 그만큼 예후가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억제시키는 약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치료 측면에서는 아주 드라마틱한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김명숙 씨. 곧 완전 절제한 유방도 복원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그녀를 괴롭힌 건 항암 치료로 올 수 있는 폐경에 대한 공포였다. 최근 김명숙 씨는 건강한 난자를 채취해 보관해둠으로써 폐경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 천천히 잘 놔주셔서 전혀 뭐 아픈 건 없어요. 30대 초반의 여성에서는 45%에서는 50% 정도 연구불임이 초래가 될 수가 있거든요. 1차 치료를 마치고 나서 자연스럽게 월경이 돌아왔다 그렇게 되면은 뭐 보관해 놓았던 난소를 갖다가 쓸 필요는 없겠고요. 혹시나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 그때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상의를 한 다음에 임신을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김명숙 씨처럼 항암 치료를 위해 임신을 미뤄둔 젊은 암 환자들의 난자를 채취해 보관해 두는 곳이다. 암이 완치된 후 행여 생리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냉동된 난자를 해동해 인공수정의 과정을 거치면 건강한 아기를 출산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를 낳는다면 꼭 둘 이상 낳고 싶다는 명숙 씨. 명숙 씨의 소원은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 벌써 6번째 항암 주사. 독한 항암 주사가 힘겹기도 하지만 엄마가 될 수 있을 거란 희망으로 그녀는 씩씩하게 이 겨울을 견디고 있다. 수백 년간 사랑받아온 이 작품 속에서 비너스는 방금 깨어난 듯 고운 피부와 풍만한 가슴, 여성스러운 몸매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 작품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방이란 곧 여성의 상징입니다. 그런 만큼 유방암 수술을 받은 여성들은 대개 자신의 여성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또한 항암 치료의 부작용이나 재발에 대한 공포가 겹치면서 심한 우울증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병을 받아들이려는 자세라고 합니다. 다른 암과는 달리 젊은 여성에게 많이 발병하는 유방암은 관리기간이 길고 완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5, 60대에는 새로운 암의 발생이 가능한 만큼 암을 극복하겠다는 긍정적인 생각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 유방암 환우회가 마련한 노래교실. 환우들의 심리적 치료를 돕는 자리다. 큰 수술과 여러 차례의 항암 치료를 겪으면서 대부분의 환우들은 크고 작은 우울증을 경험한다. 그런 만큼 마음 놓고 울고 웃을 수 있는 환우회 활동은 이들에게 큰 위안을 가져다 준다. 항암 하면서부터 이제 머리가 빠질 때 그때 좀 많이 응원했던 것 같고 가족들 보는 앞에서 제가 항상 웃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표 안 내려고 내가 슬프면 가족들도 슬프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이 더만 하고 싶어. 뭐 밥맛이 없고 구역질, 구토, 뭐 통증 이런 증상들이 뭐 굉장히 과도하게 좀 지나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근데 의학적으로 봐서는 그럴 이유가 없는데도 지나치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대개 보면 이제 우울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흡을 다스리는 요가나 명상은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좋은 방법이다. 이들을 우울하게 하는 가장 큰 고민은 재발에 대한 두려움. 이들은 동병상련의 아픔을 서로 어루만지며 암을 극복하고 있다.
유방을 수술하고 나면 대개 여성성을 잃은 듯한 상실감을 경험하고 정신